예, 안녕하십니까. 팜스뱅크 유성일입니다. 오늘이 3월 8일. 어제는 그렇게 사람이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만, 오늘은 날이 개면서 저렇게 햇빛까지 나와서 포근합니다. 가까이서 뭐 새우는 소리도 들리고요. 오늘은 제가 요 밭에 꽃단장, 예, 수국을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. 아는 친구가 자기 집에 수국이 몇 그루 있는데 뭐 자라긴 자라는데 너무 꽃도 안 피고 부실하다해서 가봤는데 뭐 이유는 그거였어요. 하루 종일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밭에서 잘 키워볼게 뭐 설득해서 이렇게 수국 세 개를 얻어왔어요. 땡 잡았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심을 위치를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해놨는데, 참고로 가에 있는 거 요것도 작년에 화분으로 작은 화분으로 사왔던 수국이에요. 이것도 뭐 언젠가는 커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겠죠. 지금 요 지역이 저뭐 하수도 그저물 우수관인데 우수 비올 때가 이제 비올 때는 많은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지역인데, 이 지역 이렇게 경사면으로 놔뒀는데, 뭐, 봄에는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여름 되니까, 워낙 잡목들이, 잡초들이 우거져가지고, 뭐, 보기가 싫어서, 마침 뭘 심을까 고민하던 차에, 뭐, 수국을 얻게 됐습니다. 뭐, 인연이 맞았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여기에 수국을 심고, 그리고, 다른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, 바닥에 있는 이런 부직포를 여기에 깔 겁니다. 그래서 잡초들이 자라지 않게 그리고 수국만 예쁘게 자랄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일단은 땅은 이렇게 파놨고 그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 여기 어떤 거름이나 퇴비 같은 걸 해야 될 건데 미리 이걸 얻어올 줄 알았으면은 한달 전쯤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을 건데. 이렇게 뭐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캐왔고 그리고 이제 방치도 할수 없는 거니까 일단 뭐 바로 심어볼게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계획하는 거는 여기야 파는 데다가 먼저 퇴비 예 이런 퇴비를 좀 뿌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영양제로는 뭐 제가 자주 쓰는 거죠. 귀인 황산 칼륨 고토.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 나무를 심고 그 위에다가 뿌릴 영양제입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걸 하나 하나인데 워낙 좋다 해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. 독일제라 그러던데 뭐 글자는 다 한글이네요. 그리고 식물에 요거는 뭐 식물이나 작물에 아주 영양가를 많이 공급을 하고 이거는 뭐 땅에 뿌려놨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요. 바로 그냥 심어도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양분을 보면은 질소 16% 그다음에 구용성 인삼, 수용성 가리, 고용성 고토, 수용성 궁소. 예, 식물이 자라는데 정말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
이 규인 황산 칼륨 고토에 보면은 그 성분이 질소, 인산, 황산, 칼륨 고토, 규산, 칼슘, 유황 이런 게 들어있는데, 물론 뭐 바삭코토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질소 부분이에요. 여기는 질소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, 저 바삭코토에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하면은 뭐 아주 효과적인 그 영양제가 되지 싶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심고 나서는 위에 요거를 어제 사온 저걸 뿌릴 거예요. 아무래도 태비를 바로 뿌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나무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마침 저 위에 그한한달 전쯤에 뿌리는 태비가 있어서 그걸 좀 걷어왔습니다. 그래서 요 태비를 먼저 저 파농 구덩이에 부을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구덩이에 태비를 채웠고요. 자, 여기에 규인 황산 고토, 규인 황산 칼륨 고토를 뿌려주고, 그 다음에 식물에 아주 좋다는 바사코트. 자, 뭐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혹시 뭐 화분하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. 뭐난 같은데 이렇게 영양제로 뿌려주는 아마 그하고 똑같은 거지 싶어요. 자, 이거를 자 뿌려주고, 이제 뭐 토양에 뿌려줄 수 있는 양분은 다 뿌려줬고, 제가 뭐 아는 바로는 다 뿌려준 것 같아요. 이제 나무를 심어야겠네요. 자, 이제 심는 건다 심었습니다. 이렇게 세 그루를 심었고요. 자, 이 자리에서 비바람 잘 이겨내고 잘 자라서 우리 나무도 튼튼하게 잘 크고, 또 저도 덕분에 그 아름다운 수국을 마음껏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거를 줄 건데, 이건 어제 저 화훼단지에 가니까 나무 위에 뿌려주라고 뭐 좋다고 해서 권해서 했는데, 뭐 보시다시피 뭐 아무런 이름도 내용물도 적혀지지 않아서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 좋다니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자, 뭐 좋은 양분이 되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나무를 심었고,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잡초가 자라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직포를 다 깔았습니다. 자,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수국 정원이 하나 완성됐네요. 뭐 그렇게 조경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서 예쁘게는 못 단장했지만은, 자, 이렇게 해서 나중 꽃피는 모습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제 아내가 이 수국을 참 좋아합니다. 물론 뭐 남편은 예쁘지 않겠지만, 이 수국이 예쁘게 자랐을 때 아내도 와서 아주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더 즐길 수 있었으면,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가 풍성한 꽃을 피울 때, 세상에 제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, 우리 딸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, 그 수국을 보면서, 아빠를 기억해 줬으면은, 뭐 그런 바람입니다.